boy 따뜻한 너란 사람 차분한 그대 음성 날 부를 때 내 발끝엔 간지러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노래는 얼마 전에 나온 우리 에이야 양의 신곡 스푼미입니다. 살짝만 듣고 출발해 볼게요. 너무 애기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아 양과 함께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에이아 양,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어폰을 지금 뽑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노래하실 때만 끼고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슥. 안녕하세요, 가수 에이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올해로 22살, 이제 95년생이고요. 95년 3월 30일생, 네, 우리 에이아 양입니다. 본명이 이제 김예은 양이고요. 자, 올라오는 댓글들, 예쁘다, 귀엽다, 생방이야, 생방입니다. 우오, 우오, 올라오고요. 예. 아, 근데 얼굴이 정말 이쁘게 나오네요. 아, 실물도 이쁜데, 화면이, 예, 이쁘단 얘기 자주 듣죠? 자주 안 들어요. 자주 안 들어요. 오늘 네. 많이 좀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신곡이 나왔는데 신곡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신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스푼미가 네. 원래 영화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영화요? 어떤 영화였더라? 예? 어떤 영화였는지 까먹었어요. 근데 본인 노래인데 별이님 백한개 감사드리고요. 이게 뒤에서 백허그 하는 그런 거 그런 모양이 네. 스푼 두 개를 얹어놓은 것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아 허라는 네. 영화 네 헐 맞아요 그 인공지능 그 약간 그 영화죠? 네네 네. 뒤에서 날 좀 안아주세요 하는 설레는 아. 노래입니다 아 스푼미 네네 어떻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게요? 뭐 이렇게 안아보는 거를 좀 어떻게 뭐라도 어떻게 안아봐야 돼 여자가 안는 겁니까? 남자가 안는 겁니까? 나를 안아주세요 아 제가? 네네 아 제가 이렇게 백허그를? 네 이렇게 백허그를 아니 전 안 할래요 왜요? 아직 초면이라 아 네, 좀 더 친해지면 해드릴게요 의문의 일패 어 의문의 일패 어. 웃는 표정 깬다고 아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든지 안 좋은 글은 저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멜론에서 AI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스푼미인데 네. 스푼미가 이제 숟가락 아닙니까? 네, 그렇죠. 숟가락 미. 네. 나에게 숟가락을 줘. 약간 좀 급식 매니아들이 하는 그런. 제가 또 숟가락을 좋아하거든요. 아, 네, 저도 좋아해요. 네, 왜냐면 한식 먹을 때 숟가락이 필요하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숟가락 좋아요. 자, 오늘 에이아 양이 저한테 주세요. 이제 예, 우리 또 CD 안우 생애 첫 번째 CD죠. 네, 그렇죠. 예, 요거를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쁘게 최군 오빠 본 적도 없는데 잘생겼다라고 이거 언제 쓴 거예요? 사실 아까 저 보고 나서 쓴 거예요? 이거 잘생겼다 아까 쓴 거예요 아 제 얼굴 실제로 네네. 보고 나서? 네 외직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 진짜로 내가 잘생겼어요? 네 실물 훨씬 장난 아니야? 이게 아주 사회생활을 벌써부터 22살이 어? 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잘생겼어요? 네 아이 그러지 말고 아, 잘생겼어요 자,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는 연예인 중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박해진? 아니, 평소에 박해진이 잘생겼다는데 아니, 내가 잘생겼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박해진은 그분이잖아요, 치즈. 네, 치즈. 네, 아니 평소에 무슨 뭐 마동석 씨나 마동석 씨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너무 좋아해요. 마동석 씨 잘생겼어요? 네. 아, 그런 느낌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위로 8살 차이에요. 네. 예, 근데 우리 에이아 형이 오빠 그거밖에 안 됐냐고 시작하기 전부터 네. 오빠 몇 살처럼 보이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한 28, 7?
내가? 네. 무슨 일이죠 이게 시작부터? 아니 이거 회사한테 보통 이렇게 주문 받았습니까? 가면 무조건 최근 잘생겼다고 하고 아니요? 무조건 뭐 칭찬하고 아니에요? 네 전혀요. 와 에이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 좋아요. 좋아요. 스푼미. 아 뮤직비디오를 좀 봤는데 아주 몽환적이고 아 정말요? 딥하고 느낌 있어. 원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딥한 음악 좋아합니까? 22살인데 사실은 설레이는 것보다는 약간 좀 약간 다크한 어두운 음악을 더 좋아하는 편인데 아~ 슬프고 애절하거나 아니면 좀 비판적인 그런 걸 좋아해요? 네 원래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처음엔 노래 받고 좀 놀랬거든요. 근데 뭐 어리니까 네 어리니까 한번 해보자. 아니 22살이면 네. 22살만의 어떤 그런 매력들이 좀 있는데 네. 평소에 좀 진지하다는 얘기 많이 좀 들어요? 좀 또 성격이 특히 약간 남자다운 성격이라서 좋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에이아 양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얘기하기 위해서 자 에이아 양 나는 네 남자를 볼 때 연상이 좋다 연하가 좋다 하나 둘 셋 연상 연상 위로 5살 이상 가능하다 하나 둘 셋 가능합니다 10살 이상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봐야겠습니다. 박혜진 네 박혜진 10상 이상일걸? 박혜진님은 좋아요. 박혜진은 좋다. 네 알았어요. 어쨌든 연상이 좋다. 네. 나는 웃기는 남자가 좋다. 진지한 남자가 좋다. 하나, 둘, 셋. 웃기는 남자. 웃기는 남자. 좋아요. 나는 자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나는 나는 네. 자신감이 나는 허세라도 있으면서 자신감 있는 남자가 좋다. 혹은 나는 허세 싫다. 조금 겸손한 자신감이 없는 에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에. 자 자신감 있는 남자가 좋죠. 네 자신감 있는 남자 허세가 쩌는데 자신감 있는 남자가 있고 허세가 없는데 정말 너무 겸손한데 너무 자신감이 없는 남자가 있어요. 차라리 허세 없으신 분이 아 차라리 허세가 없고 네 그리고 너무 싫어요 자신감이 허세. 없더라도 네 허세 너무 싫어요. 허세를 어떤 허세 예를 들면 남자가 하는 멘트 중에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페이스북이나 SNS 상에서 막 아 심심한데 담배나 피러 가야겠다 뭐 이런 허세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는 허세가 아니야 어린 거야. 아 그리고 좀 나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심심한, 너무 싫어요 정말. 심심한데 담배 하나 정도 괜찮죠. 중2병이야 중2병. 동부심? 동부심 어떤 거? 뭐 아 오늘 차 뽑았는데 뭐 어쩌고 BMW 뭐 네. 그런 거 싫어요. 아예 동부심은 사람이 벌수록 겸손해야죠. 그렇죠. 예. 돈이 없어도 겸손하신 분이 그럼, 더 그럼. 좋아요. 그럼. 예, 좋습니다. 예. 자 반대로 또 하나 있어요. 또 허세 말고도 나는 이런 남자는 죽어도 못 만난다. 저는 옷을 너무 못 입으시는. 솔직해서 좋다. 너무 옷을 너무 못 입으면. 네, 너무 못 입으시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체인 바지에 체인 청바지에 뾰족 구두. 아, 나 뭔지 알아? 약간 락커 느낌인데 네네. 스키니한 바지 입고 가죽 바지 입은 다음에 거의 워커 긴 것도 한 다음에 거기에 체인 달아가지고 남자가 스모키 화장 해가지고 귀에 십자가 귀걸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샤기 컷인데 옆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여기 왁스 쫙 발라가지고. 와, 진짜 상상했어요. 그게 원래 저예요. 아, 정말요? 아닙니다. 옛날 최군 패션이라고. 에, 좋아요. 아이고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댓글 좀 읽어볼까요? 예, 직접 읽어주세요. 댓글도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좋아 질투 중. 전혀. 전혀. 이쁘다. 지금 최군 옷 그래요. 지금 저 입은 거 평가해 달라고. 보세요. 아 신발하고 약간 맞추신 건가요? 아니 밀리털 신발이 자세히 보이시죠? 호피예요 호피 레오파드 와이프 평가해봐요. 아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니 그거 솔직하게 해. 아니 다른 건 다 괜찮네요. 신발나? 네 신발이 신발 다른 거랑 가서 신고 올까? 아니에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래? 네 제가 안 볼게요. 자 그럼 반대로 AI 형 한번 일어나 봅시다. AI 형 어떻게 입고 왔는지. 어떡하지? 저 사실 이거 그냥 제 옷이에요. 바지가 레저. 아 잠깐만 자기가 말한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바지 자기가 입었어. 아니야
근데 레자는 괜찮아요. 바지까지 좋아. 싫다면서. 네, 저는. 어, 아, 딱 22살이네. 22살입니다. 야, 잠깐만, 신발 집신입니까? 아, 이거 비싼 건데? 아, 잠깐만, 신발이 뭐예요, 이게? 워? 이게 패슈라라고. 우와, 우와. 브랜드인데. 특이하다. 보여줘요, 보여줘요. 네. 우와. 약간. 네. 무슨 약간 외계인들이 신는 신발 있잖아요. 오. 스베노 거예요? 네, 아니, 아니요. 어. 패슈라요, 패슈라. 아니, 무슨, 여러분들 신발만 나오면 다 스베노래. 어, 와, 다리 봐라, 몸매 좋다, 뭐, 이런 거에도 올라오네요. 가죽 극혐. 극혐이 뭔지 알아요? 극도로 혐오스럽고. 오, 야, 인터넷 영어로 역시 젊은이라. 네, 그렇죠. 응, 어, 많이 아는군요. 좋습니다. 22살, 95년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2살이 된 거니까. 네. 예, 네, 21살에 가서, 갓 22살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죠. 아유, 귀여움이. 아, 잠깐만요. 네. 아, 이건 양말이구나. 네, 이건 양말이고, 이게 신발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뒤로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네. 아, 이제 시청자들 봐봐요. 여기에, 올려도 돼요? 어. 그. 짠! 그, 잠깐, 내가 잡았다. 여기 올릴까요? 어, 여기 올려도 돼요. 여기, 여기 신발 올려봐봐요. 어. 이게 나는 여기까지 잠깐만 좀 안 들어. 들어와봐요. 나는 여기까지 신발인 줄 알았는데 이건 양말이네. 그쵸? 네, 이건 양말. 이건 양말이고 신발은 네, 이것만이네. 아, 특이하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아, 나는 몰랐어. 어. 아빠 양말. 아빠 양말? 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어, 아, 나만 몰랐나? 알겠습니다. 스타일 지리네 뭐 올라오고 있어요. 자, 아프리카 TV에 출연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최군 TV. 원래 아프리카 TV 좀 알고 계셨었나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최군 TV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고, 근데 더 좋아하는 게 먹방이거든요. 아, 그렇지. 여자들 다 그러지. 벤치 좋아하죠? 아니요, 저 슈기님. 아, 슈기는 엄청 또 친한 동생이죠. 어, 진짜요? 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슈기랑. 네, 너무 예쁘신데 음식도 맛깔나게 잘 드셔가지고. 조그만 애가 잘 먹죠. 네네. 슈기도 저를 좀 되게 좋아하고, 예, 네,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요. 벤츠 좋아하는구나. 아니, 여자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먹방을?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틀어놓고 잡니까? 네, 맞아요. 아, 여기 또 있네. 먹방 틀어놓고 자는 사람 또 있어. 그거 틀어놓고 자는 거 유튜브로 틀어놔요? 아니면은 저기 뭐야? 아프리카로 틀어놔요? 아프리카로도 틀어놓고, 보고, 먹고 싶은 영상이 지금 안 한다? 그러면 유튜브로. 아, 이러니까 먹방 하는 분들이 유튜브도 이게 잘 되는 거야. 어, 맞아요. 그래요, 그래요. 어, 먹방. 먹방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엽떡. 엽기 떡볶이? 엽떡. 네. 어, 엽떡 잘 먹어요? 네, 저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 엽떡에 캡사이신도 뿌려 먹을 정도로 좋아해요. 에이, 오바지. 어, 진짠데? 나 지금 시켜줄 수 있어. 네, 진짜 먹어요. 아니, 최강 매운맛 해가지고. 네, 네. 본인 것만 시켜줄 거예요. 나는 매운 걸 못 먹어요. 나는 매운 걸 못 먹는다. 아, 진짜요? 어. 근데 저 진짜. 잘 먹어요. 아, 여기 바로 옆에 동대문 엽기 떡볶이 있어요. 아, 일요일이라 지금 닫았나? 열지 않나? 내가 모르겠어. 한번 시켜줘요? 에, 괜찮아요. 밥 먹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시켜주시면 먹을 수 있어요. 잠깐만, 내가 한번, 내가 매니저님한테 한번 얘기하고 얘기 좀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먹자. 네, 먹어요. 헐, 예쁜 댓글 너무 많아요, 진짜. 노래 잘하냐고요? 가수니까 그래도 아예 못하진 않아요. 문장구라고요? 아, 제 본명이 예은이. 아, 반갑습니다. 도망쳐. 문장가. 아, 여기 너무 재밌다. 어떡해? 예은이 하이, 안녕. 아, 문 잠그라고 했는데. 아, 뭘 잠그? 아니, 지금 제일 네. 매운 거 캡사이신으로 시켰어요. 정말요? 네, 만약에 좀 이따 왔는데 만약에 또 먹고 아, 오빠 뭐 먹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 그럼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럼요. 어, 눈이 귀엽다. 고양이 경상도가 고양이 어디예요? 고양 저 인천이에요. 인천. 아, 맞나? 인천. 아, 인천. 아, 인천이요? 아, 인천. 네, 인천입니다. 아, 인천 좋죠. 인천 어디 어디? 인천 구월동 주안 뭐. 어, 어떻게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저는 어. 사실은 지금 사는 데 인천 문학동이라는 곳인데. 문학동 좋지. 문학 경기장 네. 있는 데잖아요. 네, 네, 맞아. 오, 인천. 아유, 알죠. 인천. 멋있다. 아유, 뭐 인천 한다고 멋있다. 어, 저 차이나타운 옆에. 네, 아,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네. 옆에 짜장면집이 진짜 맛있는데 네. 거기 가면서 거기도 들러요 문학동도. 아 정말요? 네. 얘기해요. 네. 네. 구월동역. 거기 사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연습생 기간은 어떻게 됐나요? 짧았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서. 연습생 기간이요? 여기서는 바로 들어오자마자 앨범 준비를 한 케이스라서. 아, 이 여기 회사에서요? 네, 네. 회사가 급했나? 회사의 첫 번째 가수입니까? 아니요, 두 번째 가수예요. 아, 그래요? 원래 첫 번째 가수는 이제 그래서 그랬지라는 곡 발매하신 네 그리즐리라는 그리즐리. 가수분 한 분 계시고요. 아, 그리즐리. 네. 잠깐만요. 그리즐리가 아 그리즐리. 아 저희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 왜? 네, 아무리 노래가 좋아도 남자잖아요. 아. 네. 그리고 고영호 씨. 네, 네. 네. 저희는 고 씨 안 좋아해요. 아 고 씨 안 좋아해요. 네, 고영호. 예. 아. 네,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리즐리. 예. 네, 이분이었고요. 네. 네.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A야. 그럼 네. 바로 이제 데뷔를 한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엊그저께 M카 무대도 섰었고. 아 그렇습니다. M카 무대에 누구 있었어요? 여자친구분들 계셨고요. 그리고 아이콘 분들 계셨고요. 아이콘. 네. 기상한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 여기 우리 A야 러블리 신의 A야 28일 M카서 본격 데뷔 기대감 업 이래가지고 됐는데 이날 나온 분들을 보니까 이제 뭐 아이콘 신혜성 씨. 네네. 예, 그다음에 뭐 라붐 크로스진 헤일로 스텔라. 네. 단샵에서 없었어요? 계셨어요. 탈샵에 있었군요. 네. 그랬구나. 아, 여기 있네. M카.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좀 실제로 봤어요? 좋았어요? 신기했어요? 저는 저는 MC 보시는 트와이스. 아 MC가 트와이스예요? 아 원래는 아닌데 스페셜 MC 해가지고 두 분 나오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쯔위. 아니요 나연. 나연. 님하고 또 누구셨지? 지효. 지효. 네. 그래요? 나 몰랐네. 자 검색을 했더니 연관 검색어에 풍뎅이가 나옵니다. 네. 곤충 채집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이게 가수분이신데 풍뎅이 알아요? 빨강 노랑. 네. 네. 저 무대 바로 전에 서셔서 아마 거예요. 그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네. 파블로.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자, AR을 검색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신인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많은 뭐 이미지들이 있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 요런 거는 자켓 사진인가요, 이거? 네, 자켓 사진이에요. 요런 거는 어떤 걸 좀 이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어요? 네. 약간 어리고 좀 귀염귀염한 것 같은데 어리고 귀염귀염한 거. 네, 그래서 여기 팝콘도 이렇게 흘리고 먹고. 팝콘 들리면 여기 공룡이 있네요. 네, 공룡 인형과. 에이아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이렇게 알게 됐어요, 본인? 앨범 이제 녹음하고 얼마 안 됐어요, 사실 한 달 됐나? 원래 김예은으로 살다가. 네, 그렇죠. 에이아, 에이아 뜻이 뭡니까? 에이아가 포르투갈어로 감탄사래요, 감탄사. 아이야! 아메리고 에이야한테 뛰어넘어간다! 이거 뭐 에이야? 네 에이야. 솔직히 처음에 에이야라고 했을 때 네 어땠어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 1%도 1%도? 그럼 지금도 에이야인데. 아 뭐 이제 뭐 제 이름이니까 정을 붙이고 살아야겠죠? 아 본인이 생각했던 거 뭐가 있었어요? 아 사실 제가 생각한 게 없어서 그냥 에이야 하라고 했을 때 한 거지. 만약에 제가 생각한 게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였을 거예요. 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서. 에이야 좋아... 말고 좀 이렇게 거론됐던 이름들이 있었습니까? 예은 거꾸로 해서 은예 이렇게 해가지고 은예도 나왔었어요. 은예? 네 은예. 은예? 네 그게 뜻을 검색해보니까 좋은 뜻이었대요. 은예? 네 응예 같은 응예? 에이야 에이야. 이름이 외우기에는 참 쉬운 것 같아요. 에이야 에이야 네 에이야. 야, 에이야. 네. 아, 줄여서 뭐야? 야, 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이야. 뭐 이런 것처럼. 어떡하지? 내 말이 좀 안 맞니, 너한테? 오빠의 코드가 좀 안 맞아? 아니. 오빠 좀 이상하니? 아니, 재밌어요. 재미있어, 확실해? 네. 알았어. 나 너무 나이 먹었나? 아니. 세대 차이? 아재. 설리 느낌 난다. 멜론 실시간 검색어 23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에이야. 우와! 검사 한번 해볼까요? 진실인지 아닌지. 에이, 아, 에이야.
검색을 하니까요. 아재 극혐. 아우 아니 54인데 이거는? 아. 국내 여성 솔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실시간 분석. 여기 23일. 와. 좋아요. 여자친구 제끼고 직고 제끼고 이소정 제끼고 올라가 봅시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 여자친구님들 너무 좋아요. 에이아가 소속사랑 계약을 할 때 네. 계약 사항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대표님이 얘기해주길. 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노래방을 데려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계약 조건을 건 이유가 정말 노래방을 너무 좋아해요. 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요. 저는 약간 랩하고 막 그냥 랩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해요. 랩하고 막 뛰어놀고 막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네. 저희 방송에 정말 많은 라이브 잘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 방송에 나왔던 혹시 라이브 했던 가수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손승현 선배님. 손승현. 네. 또? 에일리 선배님도. 와, 센 애들만 봤구나. 네, 키썸 선배님도 뵙고. 써미는 노래는 못해. 랩. 랩도 걔가 네. 그렇게 잘하는 급은 아니야. 걔 귀여워가지고 좀 인기가 많은 거지. 그리고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 썸이 있잖아요. 저기 키스. 저 키스네요. 예. 몰랐어요. 친해가지고 친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노래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바로 이렇게 노래 부르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목을 좀 풀고 네네. 들어가야 되는데 평소에 좀 목 푸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랩을 합니다. 아 목 풀 때? 네 목 풀 때 랩을 합니다. 아 그러면 랩으로 바로 한번 목을 풀어볼까요? 네 그럼 1절만 야 근데 이거 바로 튀어나오네. 야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늘 방송 재밌을 것 같아. 자 랩 어떤 랩이요? 여자 랩이요? 남자 랩? 너 지금 생각하니? 트루디 선배님. 트루디? 네. 트루디가 어려운데? 지금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좋아해서. 목 풀기로? 네네. 트루디의 어떤 노래? 벤즈업이라고. 벤즈업? 네. 이거 저 도끼랑 한 거. 네네. 내가 완전 좋아해 이거. 나 이거 헬스 다닐 때마다 맨날 이것만 들어요. 헬스? 너 헬스가 웃겨? 아니. 나도 헬스 다녀. 근데 처음에 있잖아. 난 그 네. 비트가 그러니까 벤즈업 비트 아시죠 여러분들? 네. 처음에 딱 치고 올라오는 거. 네. 자, 좋습니다. 랩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러면 소품 좀 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좀 선글라스 좀 갖다 드릴까요? 선글라스 끼고 하시는 게 좀 래퍼 같지 않을까? 아, 네, 그럴까요? 네. 그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문 잠글까요? 저 22살이에요. 자 선글라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거 한번 아 이렇게 더럽냐? 네, 이거 한번 껴볼래요? 네네 좀 더럽죠? 네. 네 괜찮아요. 네. 요 느낌 있네. 왜? 아니 걸려가지고. 좀 래퍼 같나요? 야 얼굴이 작네. 아닙니다. 요거 한번 껴볼래요? 야 지금 약간 되게 섹시한 느낌 나요. 네. 저 빨개 같은 김여사. 네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다. 그거 좋네. 그거 좋네. 밴드업 들어갈게요. 네. 자, 목풀기입니다. 자, 이어폰 꽂아주시고요. 네. 랩이기 때문에 마이크 안 뽑고 바로 이걸로 그냥 할게요. 네. 네. 기대된다. 가사창 좀 키워주고. 에이야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에이야 지금까지는 어때요? 괜찮죠? 네, 재밌어요. 편하죠? 네, 근데 조금 떨려가지고. 아, 떨지 마. 우리 방송 떠는 방송 아니야. 밴드업. 아 근데 진짜 랩 못해요 여러분. 아 이거 좋아. 아 뭐 하나 잡고 할까요? 네. 마이크? 네. 아 이걸로 해도 돼. 네. 가라로. 서. 하. Turn up your fire go. 에이야. 니가 처음 보는 백기 너 날 쳐다보지 못해 눈 감고 올려 니 백기 나 놀면서 벌어 나 노멀하지는 않아 내 갈 길을 가네 할 일을 알아잡아 이 봐라 니가 뭐 알아 날 환자는 많아 내 키는 작지만 너보다 큰 게 너무나 많아 헬름 죽이는 훗 but shit 내 빨간 훗 끝 나 이제 올라가 정상을 향해 T.R.U.E.Y. This
see through 네 날 잘 봐. All my bitches 다 동경해 저 밑에서 날 봐. Oh, your road is back. 이제부터 나를 respect. They call me J.E.A. 유미래 기다렸지 넌 kiss back. Oh, 나 될 거야 모델 롤모델. 내가 반기 문이라면 난 알게. 자체가 범죄 가치면 좋대. 내가 무슨 까보다면 영원히 좋대. Oh, I'm a truly Rudy Rudy. I'm a great. 날 때나 못해 can't nobody. 뒤에서 욕할 만한 그게 들리니 랜서. Wow. 와 잘한다! 아, 2절까지 한번 해주면 안 돼? 아니 2절 잘 몰라가지고. 2절 누가 하는 건데? 도끼님. 아 그럼 객기 나가야지. 아! 와! 예! Yeah. 야 목풀기인데 와 장난 래퍼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얘 래퍼 아니에요 보컬이에요. 어? 어디서부터 랩이야? 네. 여기서부터야? 네. 아. They call me YKVY. It's gonna be the genie world. It ain't the way I smoke. It's covering said that I 항상 관대하지 궁예. 남 잃어봤니 하긴 바쁜 널 상대야 시간 없어. 난 밤새 자지도 않고 All I do 뒤를 get out of Stop the middle go. 침범은 인터넷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오 에이요. 아 네. 아이고 어디 보라. 네. 나이스! 와 장난 아니야! 야 언프리티 쓰니 나가야겠어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아니 목풀기로 랩을 했는데 와 개왕권 정수자님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앵콜 반전 쩐다. 와 대박일세. 아 랩이 반응이 좋네. 네, 랩 가사에 욕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건 좀 이해해주세요. 어 BJ 미키짱님 10개 고맙고요. 저거 별풍선이라는 거예요. 저거 1개 고맙습니다. 오빠가 별풍선을 받는 BJ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BJ들은 별풍선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오빠는 주로 별풍선을 거의 못 받는 BJ인데 에이야 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어,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합니다. 도리니님 10개 고맙고요. 1개 이렇게 고맙습니다. 댓글들 좀 읽어주세요. 뭐 앵콜. 앵콜 와 근데 앵콜이 많네요. 랩만 하라고. 아니 근데 원래 래퍼 하려고 준비했었습니까? 아 원래 래퍼를 막 준비한 건 아닌데 어. 원래 좋아하는 게 랩이라서 어. 힙합 그쪽 되게 좋아해요. 와, 와, 예 스티커랑 다들 감사드리고요. 야 좋아하는 래퍼는 누구 있어요? 좋아하는 래퍼 저는 다이나믹 듀오님들. 어. 저 솔직히 바비님, 바비 선배님. 아 오늘도? 네 바비 선배님 진짜. 아니 그러면 나는 A야 다음 곡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어떤 게요? 오빠가 진짜 팁 드리는 건 되게 대표님도 보고 있잖아요. 네네. 주로 피처링을 하잖아요. 네. 본인이 해버려요. 아 제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꿀팁이야. 자기가 네. A야잖아. 네. 래퍼 닉네임도 따로 만들어. 아 예를 들면 내 래퍼 닉네임은 뭐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그냥 뭐라고 쳐? 뭐 A야 피처링 누구? B야. 아 B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아, 가. 그래서, 아, 나중에 알고 보니, 네, 랩도 나였다. 보컬도 한 명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멋있다, 느낌은. 와, 잘하네. 삐야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잘하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러면은 좀 우리가 알만한 거, 데이내믹 듀오 노래나. 네. 어, 우리 뭐. 그러면 쇼미더머니 다들 어. 보셨으면은 혹시 바비 선배님 거 아무거나. 바비에. 야 이거 뭐야? 한 번만 쳐주실래요? 어. 어떤 건지 몰라서. 야 이게 젊은 친구들 이게 좋다니까? 바비 브라운밖에 안 나오네. 그냥 한글로 바비. 어. 네. 바비. 가 가드 올리고 바운스 연결고리 L4L 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 노래방에는. 네 어떤 거 제일 좋은 거? 가가 맞네요. 가는 뭡니까? 화 깔 때까지 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건가요? 가사를 잘 모르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 연결고리도 돼요? 네, 될 것 같아요. 와, 아 래퍼 아니야? 랩을 이렇게 많이 알아? 제가 쇼미더머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좋아요. 그럼 가 한번 가볼까요? 네, 가. 자, 가! 갑니다! 선글라스 끼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네, 선글라스 이렇게 껴야. 와, 오늘 재밌겠다. 노래 모았다고 생각하고? I go, 나 완전히 go hard. I go, 나 완전히 go hard. I go, 나 완전히 go hard. One more time, say I go, 나 완전히 go hard. 건방진 귀신 아닌 괴물 룰 따윈 인식 하기에 무식해 너네 산 채물 기가 막힌 아 모르겠다 내 채는 이 미친 힙
넌 멤버 모든 게 식상하대 Why you stupid hater 난 박자 타게 조금 난 멤버 수정 차라리 주말에는 클럽 가서 바른 써 여기 내가 먹었다니까 알았어 잘 모셔 날 바람만 봐도 난 벅쳐 내 재질 눈도 벗어 변명의 변명은 아 이거 가사를 모르겠네 아는 노래 아니니까? 아 아는 노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거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열정이 있네. 어, 적극성이 있네. 아니, 그냥 하면 알 줄 알았어요. 영어 모른다. 영어 알아요. 영어 할 줄 알아요? Yes. Yes, of course, why not? Yeah. Yeah. 돌탑님 감사드리고, 연결고리 한번 가보자. 연결고리? 예. 네, 그거 한번 들어볼게. 예. 자, 멜론에서 AI야 다들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해 주세요. 연결고리 한번 가보자. 어, 멜론 실시간 검색어 AI야 17위까지 올라갑니다. 사스가 17위! 연결고리 갈게요. 네. 오빠 그럼 훅 좀 도와줄게요. 네, 도와주세요. 잘 몰라서.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의 소리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의 소리 너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 소리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 소리 잘 들으세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 소리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 소리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 소리 너와 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 소리 밤마다 허술 어린아이 집 떠났어 실력을 계속 벌어 욕심은 끝이 없어 너와 나 연결머리 백이라 섞여도 마땅 내 차에 얼어 터져버려 너는 와삼 너네 멋이잖아 그는 내게 바삼 몇몇의 연경 빚에 줄때 갈 만한 말고 누가 무대 위지 돈 없고 집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왜 독한 거 왜 결심인지 허비야 지코 미노 피로 백다 비켜 너네 내가 회복시킬 타임을 머리를 깨도 계속해서 찍고 있어 빌어먹은 음치 녀석들 랩하며 계속 발손을 시켜 만약 아 질린다면 지금 당장 너 받고 싶어 나의 연경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Come on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안에 소리 야 목풀기 확실히 됐나요? 아, 네, 그럼요. 아, 오. 사실 모르는 노래였는데. 반응들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우와. 나이스. 오, A야 물건이네. 이야, A야 물건이네. 여러분들, 보컬입니다. 보컬이에요. 네. 네. 보컬이에요, 여러분들. 노래하는 애예요. 네. 랩하는 애가 아니라고요. 우와. 상원님 100개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별풍선이 터졌어. 오빠 리액션 해야 되는데. 100개 받으면. BJ들 리액션 하는 거 알죠? 네, 네. 슈기님도 리액션 많이 하잖아. 네, 네. 네, 저도 리액션 할게요. 상원님 100개 고맙습니다. 약하다. 어, 약해, 나. 네. 나 원래 없어, 그래가지고. AI가 만약에 BJ 일일 BJ 한다 그러면은 저 리액션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100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 잘하지 않아요? 야, 그렇게나 해준다고? 청결하다. 어, 아니, 그런 멘트를 하지 마. 어, 그런 거는 안 쓰는 게 이뻐. 네. 어, 와, 좋다, 좋다, 올라오네. 어, 야, 좋다, 좋다. 에, 잘한다, 멋있다, 리액션 좋다. 그래요. 자. 아, 친구들이 이걸 보나 봐요. 자꾸 아는 이름들이 나왔다고. 아, 그래요? 네. 어, 친구들아, 방송 중이니까 자제해. 자제해줘. 아이고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자 눈이 참 이쁜 것 같아 우리 A야 그리고 성형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네, 너무나 그 한국 특유의 그 22살들이 가지고 있는 귀여움이 얼굴을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승우님 고맙고요 네 A야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A야는 언제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원래 가수가 꿈이었는데요 네.
중학교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아이돌 분들 보면서 아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아이돌은 뭔가 제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접었다가 이제 여기 회사 만나서 다시 이제 뮤지션적인 음악을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다시 하게 됐어요. 아, 원래는 그래요? 접었었다가. 아 네. 원래는 접었었다가. 네네. 어, 그랬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를 만나서 처음 만난 곡이 바로 스푼미고. 네네. 많은 분들이 멜론에서 애기야 검색해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 바로 약간 목 풀린 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이 몸 상태가 목 상태가 좋을 것 같으니까. 아 네네네. 애기야의 라이브로 스푼미를 네네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네 좋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스푼미 노래 좋아요 얘기해 주신 분들 많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안 띄워드려도 되죠? 네네. 네 좋아요. 스푼미 AI 양의 마이크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켜주시면 되고요. 네. 노란 사람 차분한 그대 음성 내 부를 때 내 발끝은 간지러워요. 난 가끔이지만 불안한 내 맘 숨기지 못해. 아직 아기 같아요. 바라는 게 많아요. 날 안아줘요. 그대 품에서 스폰메 괜찮은걸요. You give me something brand new. 날 안아줘요. 그대 품에서 스폰메 난 느껴져요. 느낄 수 있죠.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네네. 방송용인데 네. 아, 원곡은 3분 55초인데 네. 이걸 2분 20초짜리네요? 네네. 왜? 1절이랑 2절이랑 똑같아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약간 지루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방 나오거나 M카나 이제 음악 네. 방송용이 따로 있구나. 네, 음악 방송용. 아, 좀 그 신인분들을 이제 분량에 있어서. 네. 어, 떡볶이가 왔네. 제가 오늘 상을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어떻게 금방 오지? 잠깐만. 노래 제목 스푼미예요. 스푼미. 자꾸 문장으로. 잠깐만요. 네. 잠깐 앉아 있어. 지금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광대 뽀뽀해주 광대요 컴플렉스인데 이게 살이에요. 광대 뼈가 아니라 이게 눌러보면은 살이거든요. 이게 인스타 하시나요? 네 인스타 합니다. 이거 영어로 A야 치면은 나와요. 머리 예쁘게 하고 오신다. 아 감사합니다.
옷이야? 옷 어디 거지? 코스모인가?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 옷. 아, K-pop 스타 출연한 적 없어요. 네. 에이야, 잠깐만. 이어폰 뽑고. 네. 그 뒤로 와줘. 우와. 됐어요. 네. 와, 이거. 자, 우리 이민건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야, 왜 이렇게 뭘 많이 넣어? 어우, 야. 아, 이게 조금만 더 오시라니까, 이거. 와. 이게 제일 매운 거래요. 아, 세트구나. 네. 제일 매운맛. 예. 네. 캡사이신. 어우, 야, 이거 봐. 이거 봐봐. 와, 이게 향만 맡아도 이게 엄청 뜨거워요. 우와. 보기만 해도 제일 매운 거. 국주 누나가 또. 아, 여기 그거 아닙니까? 이거 밥? 주먹밥. 네, 주먹밥. 이것도 뭐야? 튀김! 우! 튀김까지. 아, 저는 매운 거 못 먹어요. 매운 거 먹으면 더 죽어요. 튀김까지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은 잠깐. 어, 멜론 13위. 자, 멜론 실시간 급상승 키워드 13위까지. 오키도키. 자, 컵을 갖다 드려야겠죠? 저요? 저 못 먹어요. 아, 저는 먹으면 죽어요. 하나만? 하나 정도는 내가 도전해 보겠는데. 언니 너무 귀여워요. 막 그러려고 하네요. 고마워요. 저 여자는 누구지? AI입니다. AI입니다. 네. 접시 괜찮아요. 이걸로 먹으면 돼요. 이거. 밥이랑 튀김이 적다고. 대식하시네요. 좋아요. 몇 살이에요? 22살입니다. 좋아요. 네. 자, 컵을 하나 갖다 드릴게요. 네. 이게 제일 매운맛이래요. 일단 치즈가 굳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줘야 돼요. 옷 안 튀기게 잘 먹을게요. 작아 보인다. 먹어봐요. 에이아야. 네. 좀 이렇게 먹어서. 네. 배를 채우고 노래를 하면은 그게 또 힘이 되겠죠? 네, 그렇죠. 머리 묶으라고? 머리 묶으라고요? 머리끈 드릴까요? 네, 있어요. 그래요? 야, 준비성이 철저하구만. 단무지. 야, 이거 급. 급 매운 거. 그 매운가? 머리숱이 많네요. 이게 뽕도 뛰어나서 더 많아 보이는데. 머리숱 풍성.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먹어봐야 어느 정도 맛인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어우, 야, 근데 이거 올라오는 것부터 너무 맵다. 벌써 지금 침이 나와. 와, 그래. 이거 어묵, 이거. 어묵 하나 먹어볼게요. 네. 야, 안 되겠는데, 이거. 아, 근데 벌써부터 지금 침이. 제일 매운 거래. 캡사이신이야, 캡사이신? 아, 제일 매운맛으로 시키셨던 거. 냄새 진짜 맵다. 아, 도전! 어우, 큰일 날 것 같은데. 헉!
귀가 빨개지고. 아 지금 기다려 보고 있어요. 오는 거 바로 안 오거든. 응. 머리가 왜 이러니? 아 온다 온다 온다. 얼굴이 하나 더. 네, 하나 더. 아, 별로 안 매운가 봐요. 아, 하나 더. 머리 묶으니까 더 이쁘대요. 아, 감사합니다. 김유정 닮았다. 어머. 어떡해. 네, 저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매운데 맛있네. 맛이 있으면서 맵네. 아, 야, 이거 온다. 지금 온다.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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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우. 진짜 매운맛. 왜 그렇게 안 매운데? 아, 쿨비스 먹어요. 응. 아, 이건 아니지. 음식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아. 땀난다, 벌써. 와. 맛있어요? 네. 먹어 먹어. 우와. 아, 주먹밥 하나 먹어야 되나? 우리 에이아는 언제부터 이렇게 매운 걸 잘 먹었어요? 엄마께서 말씀해 주시길 태어났을 때부터 3살? 그때부터 고추장 김치 이런 걸로 혼자 퍼 먹었대요 몰래. 아, 3살인데? 주방 가서 네. 매운 거를. 매운 걸 원래. 그러면 진짜 맨날 매운 거 자주 먹어요? 네, 매운 거 진짜 자주 먹어요. 그렇구나. 먹는 거는 평소에 좀 관리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다 먹어요? 저 웬만하면 다 먹어요. 근데 못 먹는 게 없어. 네. 살이 하나도 안 쪄가지고. 저 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음식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정말. 아, 뭘 이렇게 좋아해요? 곱창. 곱창? 네, 곱창 진짜 좋아하고요. 어깨 넓다. 아, 안 넓어요, 어깨. 네. 야식도 좋아하고? 네, 야식 진짜 좋아해요. 곱창도 좋아하고 야식도 좋아하고. 곱창이면 또 소주인데. 근데 제가 술을 못해서. 아유, 정말. 술을 되게 못해요. 곱창 좋아하고. 족발 이런 것도 좋아하겠네요? 족발 진짜 좋아해요. 그 닭발. 아, 잘 먹네. 선지의 장국 뭐 이런 거 다 먹을 줄 알아요. 선지의 장국도? 네. 그 피기 있는 건데? 네네. 생간도 먹어요. 생간? 네. 오, 그러면은 저기 봐. 저기 봐. 순대 같은 거 먹을 때 천엽, 간, 허파 이런 거 먹어요? 네, 오소리감추, 뭐, 염통 다 먹어요. 염통도 먹어? 네네, 다 먹어요. 야, 나중에 꼭 음식 먹는 프로그램 나가야겠네. 어, 너무 좋아요, 진짜. 맨날 오빠들한테 말하거든요, 저희 회사 식구들한테. 먹방 잡아달라고. 먹방. 저 집밥 백선생 그런 거. 아, 오늘은 좋다고. 오늘이 먹방이에요. 네. 많이 너무 드십시오. 좋아요.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두 개 먹었는데 환장하겠네. 어, 나 벌써 지금 좀 진짜 땀나요. 진짜 진짜. 와. 네, 개고기는 이라고 주셨는데. 그런 거는 뭐. 사실 좋아하거든요. 저. 아, 에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 강아지를 키워서. 모양식으로. 네. 자, 멜론에서 에이아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에이아 혹시 개인기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 있네요. 개인기. 제가 원래 안 하려고. 떡볶이를 왜 바닥에 떨궜어요? 지지지지. 저거 왜 또 올려놔요? 네? 아니, 먹어. 아, 지지지지. 여기 또 올려놔요. 버리면 되네. 여기 여기 있다. 아까운데. 에이, 탁자에 버린 건데. 떨군 거. 네. 뭐? 지지. 뭐? 저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거 몇 개 있어요. 어, 한번 해볼까요? 네. 혹시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성대모사? 아, 피카츄 좋다. 네. 들려드릴게요. 어? 피카츄 베가 베가
피카츄. 오! 네, 피카츄. 그건 다 하잖아. 비슷한데, 비슷한데? 오. 그리고 도라에몽. 도라에몽. 성대모사. 어. 이제 진구가 먼저 네. 도라에몽한테 되게 징징대는 것부터. 디테일하다, 디테일. 아, 도라에몽, 기다려, 진구야, 도구리 써줄게. 대나무 헬리콥터. 네. 진구. 도라에몽. 잘하네. 네. 오. 이것도 있고 뭐. 오, 박혜미 선배님도. 박혜미 예전에 저기 거침없이 아이키 뮤지컬 배우 박혜미 씨. 거침없이 아이키의 명사 오케이. 아, 오케이 여사.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이 분위기 그대로 만점에 도전하세요. 대진 저 그것도 원래 성대모사 개인기 중에 있었거든요. 네. 잘하네. 잘하네. 네. 아, 키가 이렇게 많은 애를 춤도 잘 춰요? 아니요, 몸치예요. 아, 그건 되게 됐어. 그거까지 잘 추면은 그건 기계야. 어, 저 멜론 10상승. 아, 10상승 실시간 급상승. 아니 실시간 급상승인데 잘못 줄였어. 10상승. 네, 10상승인데 이거 실시간에 11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10위 안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나 이거 그 욕할 뻔했어. 어, 내가 물티슈 갖다 줄게. 아, 물티슈가 아니고 우선. 네네. 오빠가 해주신대. 네, 감사합니다. 어, 잘하네. 또 뭐 있어요, 또? 또요. 또. 어. 아, 휴지 뭐요? 제가 쓰는 휴지죠. 누가 쓰는 휴지를 줍니까? 아, 당연히 제가 쓰지 휴지지 휴지죠. 어, 아니 돼요. 어. 네. 또 뭐 있어요? 또... 되게 반응 좋다. 어. 별로 안 비슷한데. 어. 최화정도 되겠네. 최화정 선배님. 네, 최화정 선배님. 아, 제가 그 최파타를 한 1년 했었어요. 아, 진짜. 예, 네, 게스트로. 이게 다 같은 라인이에요. 태진 미디어, 뭐 어. 박혜미 선배님, 어. 최화정 선배 이게 같은 라인이거든요. 어. 같이 이어서 해볼게요. 네. 오케이, 이 분위기 그대로 만점에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화정이에요. 다 똑같은 라인이거든요. 오. 이게. 어, 그 괜찮네. 어, 괜찮네. 어, 잘하네. 아니 요즘 먹어요 이제. 네네네. 말만 하고 안 먹는 것 같아. 뭐 맵죠? 아니 맵진 않은데. 배불러서 그런 거죠? 네, 밥을 먹고 와서. 아 근데 너무 많이 사 오셨다. 이게 원래 하나를 이렇게 팔아서. 그러네 그러네. 채구님도 가요. 뭘 가요? 뭘 가 뭘? 짱아랑 맵. 아 나 성대모사 가라고. 아 성대모사. 요즘에 개발한 게 너무 없다 오빠가. 사골 가라고? 싫어. 맨날 욕할 거잖아. 사골 모사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사골이 뭐예요? 사골 이제 맨날 하던 거 한다고. 사골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아. 아직도 매워보세요. 어, 지금도 매워가지고. 어. 지금도 매워. 전원책 아저씨 알아요? 성대모사 변호사? 아니요. 전원책 아저씨라고? 네. 지금 말씀 알고 하셔야죠. 지금 올 단두대입니다. 뭐 그런 말씀하세요. 유 장관께서는 제가 그래서 여기 네 이게 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몰라가지고. 뭐 시켜놓고 또 그래. 재미없어. 그래. 저도 이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도전. 저는 이게 원래 주먹밥을 이렇게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혓바닥 식히려고. 자 그러면은 어묵을 동시에 두 개 도전합니다. 두 개? 두 개. 어묵이 더 매운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남자는 매운 거 먹어야지. 아 상남자. 아 이게 분다고 안 매워지는 건 아니지? 에이아님 방송에 최군님 게스트인가요? 아 도전! 아 머리 불편. 어떡해. 자. 어. 자 에이아님은 그러면 네네. 이제 데뷔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네. 어, AI는 이제 앞으로 어떤 가수가 좀 되고 싶다. 저는 롤 모델이라든지.
이것저것 그냥 다 잘하고 싶어요. 뭐 이것저것 랩도 다? 그렇고 이제 저는 작사? 작사나 뭐 작곡도 배워보고 싶고 그냥 노래도 그렇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알? 악기 같은 거 좀 다루는 거 있어? 악기? 악기요? 악기 저 리코더? 리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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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리코더 이거 주먹밥 좋아해요? 네 먹어요 근데 배가 불러서 얘기가 네네 제가 이거 오기 전에 떡볶이를 또 먹고 왔거든요 사실 엽떡 전에 떡볶이랑 와플이랑 뭐 이것저것 다 먹고 와가지고 이 주먹밥을 여기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요? 네 이렇게 담가 먹으면 맛있어요 푹 캡사이신? 아니 캡사이신? 네 캡사이신에 아 머리가 머리 편하게 있죠? 네 수혜가 자꾸 머리 묶어가지고 캡사이신 야 근데 이게 매운데 네 중독성이 있네 그쵸 맛있죠 매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자꾸 잠깐만 너 먹으라고 시켰는데 나만 먹네? 네, 먹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되게 매울 줄 알고 사실 조금 긴장했는데 그거 안 매워? 네 진짜 잘 먹는구나 좋아해서 그런 거야 에이아님 닭발도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우리가 요거를 다 먹으면 우리는 먹방이 아니니까 네. 요거를 금방 좀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네네. 원래 방송으로 돌아갑시다 에이아는 매운 거를 잘 먹는다 인증 인증 인천하면 호미불 진짜 맛있어요 싫어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싫어하는 음식 저 홍어 못 먹어요 홍어 홍어는 네. 애기들이 먹기에는 진짜 사귀고 싶다 이런 거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되게 잘 드시는데? 생각보다 왜냐면 시켰으니까 네. 네네 먹는 걸 시킨 이상 먹는 걸 보여주는 건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지금 먹고 싶어서 못 먹는 시청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쵸 자 요것만 먹고 이제 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다 아우 여기까지 먹어야겠다 와 땀나네 땀나 자 이거 마지막 점 먹고 이제 치울게요 네 와 이거 누가 먹나 이걸 와. 저요 이상형이 궁금하네요. 이상형. 이상형. 전 그냥 첫인상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첫인상. 네, 어른분들한테 예의 없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우, 난 절대 나 가만 안 둬. 네, 절대 못 만나요.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와, 별풍선. 자, 히츠맨님 100개 고맙고요. 치울게요. 자, 100개 선물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자, 에이아가 얼마나 매운 걸 잘 먹는지 와, 땀나는 거 네, 보이죠 여러분들에게 땀나는 거 보이죠? 와 와 와, 좀 쉽시다 네 와, 요, 와, 장난 아니냐. 입, 입 한번 닦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볼 텐데 네. 우리 스푼미를 그러면은 네. 저게 2분 버전이었는데 MR이 저거 2분 버전 말고 아, 풀 버전으로요? 풀 버전. 어. 그 있을까요? 네, 아마 멜론 네. 아, 멜론의 인스트로. 네, 인스트도 있고. 인스트가 있네. 네. 스푼미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준비되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키 165예요. 5. 좋아, 좋아. 한번. 파이팅, 파이팅 한번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자, 에이야 스푼미 렛츠 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노래 부를 때 자꾸 코가 자꾸 뜨거운 거 먹어가지고 음색 좋다. 누가 작곡한 거예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네요. 네, 레이백 사운드의 크림님이라고. 아, 크림. 아, 아주 느끼한 분이죠. 네. 자, 박수 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서련 씨 닮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저는. 저희가 입간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119개 우리 별이님 119개 고맙습니다. 별이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요거 포즈 한번 따라해 줄 수 있겠냐. 요거 한번 따라해 보겠어. 아, 진짜 전혀 안 닮았거든요. 아. 그래, 맞아요. 뭐...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너무 워낙 많은 분들이 아 비교 체험으로 아 비교 체험으로 아, 비교 체험. 얼마나 다를지 네. 한번 해볼까? 아 보여드릴 수는 있죠. 네. 내가 먼저 한번 해. 네네. 아 이게 뭐냐 이게. 어, 이거 안 되네. 이게 잘 안 돼서 이게 어떻게 여기 아 이게 이게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옷이 없어가지고 아 옷이 타이트해야 되네. 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건가? 네.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 이건가? 가슴이 여기 이건가? 머리를 풀고 하라는데? 머리 풀고? 어, 머리 이건가? 아니, 괜찮아요. 아, 풀어드릴게요. 오, 비슷하대, 나름. 오. 진짜요? 어. 그래, 확실히 네가 하니까 낫다. 어. 이게 아무래도 여자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아, 비슷하진 않네요, 확실히. 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래. 네. 아이고 아 여러분들이 올라오네. 여러분들이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요. 머리숱이 혹시 모공에서 일모공 혹시 한모공 투 그겁니까? 아 원래 머리숱이 많긴 한데 이게 지금 머리가. 뽕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아 뽕을 네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렇게 아, 풍성해 보이는 네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AI에게 노래방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노래방 가면 평소에 몇 곡 네. 정도 부르고 몇 시간 정도 노는 것 같아요? 저 한 3시간 노래방에서? 네 노래방에서 3시간 몇 명이서 가서? 하는데 네. 뭐 두 명이서 가도 3시간 세 명이 가도 3시간 네 명이서도 3시간 두 명이서 가서 3시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노래를 많이 한다기보단 좀 놀아요 막 강철 올라가고 아 테이블 올라가고 네. 강철 성대구나 아 네 그렇게 아, 네 아무리 불러도 목이 그렇게 나간 적은 없어요 아 목이 나간 적은 없는 와. 서비스 안 주겠다 왜 그래요 저희는 30분만 해도 지치는 스타일이라 좋습니다 그럼 A양의 노래방 애창곡을 한번 가져보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시는 신청곡 중에서 에이아 양이 이 노래는 내가 노래방에서 많이 애창곡으로 부르는데 하는 노래가 있으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볼까요? 여러분들 노래 신청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로 어떤 가수분 노래 좀 많이 불러요? 에이아 양? 저는 어쿠스틱 콜라보 선배님들 노래 되게 좋아하고 아이유 선배님도 좋아하고 아이유? 네 아이유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은 자 아이유 씨 노래 중에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에이아 양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 노래 뭐가 있을까요? 아이...